활과 화살을 만들 재료인데요. 260 3개와 160 하나, 350 하나가 필요합니다. 뿌리를 남길 때는 손가락 첫 번째 마디에서 네 손가락 길이만큼 남깁니다. 대략 20cm 방울 화살을 만들고 꼬집고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작은 방울 하나 만들고 꼬집고기 방울을 또 만들어줍니다. 동일한 길이의 방울, 긴 방울을 하나 또 만들어서 잠궈줍니다. 꼬집고기 방울 하나 만들어주고요. 끈 같은 모양을 한 번 더 만들어줍니다. 만든 모양을 총 두 개를 만들어 준비합니다. 하나하나를 또 새로 보는데요. 손가락 첫 번째 마디 네 손가락 길이 정도 남기고 봅니다. 앞을 살짝 맞추기 위해서 바람을 빼주고 묶어줍니다. 10개의 방울을 꼽을 건데요. 방울 길이는 대략 한 11, 12cm 정도 방울로 꼬아줍니다. 10개의 방울을 꼬았으면 G9를 이용해서 잠가줍니다. 이제 10개의 방울을 5개씩 나누겠습니다. 이제 꼬임이 있는 자리를 꼬집어고기와 걸어 잠가줍니다. 연결해줍니다. 뒤쪽도 꼬집어고기 자리에 걸어줍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연결해줍니다. 아래 남아있는 선은 손잡이가 될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반대편 꼬집어고기 자리에 잠궈주면 됩니다. 다음 C가 될 수 있는 줄을 연결해줍니다. 160 하나를 이용해서 양쪽에 있는 꼬집어고기 자리에 연결해줍니다. 지금 만든 모양은 석궁의 형태로 쏠 수 있도록 만든 모양이요. 손에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실을 당깁니다. 있는 선들은 정리해주면 됩니다. 전체 길이가 길기 때문에 매듭을 짓기 전에 이쪽에서 바람을 좀 빼고 묶어줍니다. 끈 자리에서 꼬집어고기 방울 두 개를 작은 방울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남은 쉐이크는 잘라 정리합니다. 제가 화살이 완성됐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끼운 상태에서 칼을 구멍 안으로 넣어준 다음에 이 줄에 걸어서 당겨줍니다.